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1,500만 명, 국민 4명 중한 명에 달하는데요.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철도 이용 만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박찬영 기자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분류합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50%를 차지해 가장 많고 어린이 장애인 순으로 높습니다. 매일 외출하는 교통약자는 21.4%, 일반인 38.8%보다 확연하게 적습니다. 주 5, 6회 외출하는 교통약자도 30%로 일반인 40%보다 10% 정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가 이용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이동수단은 뭘까요? 도시의 광역철도가 100점 만점에 72점으로 가장 많았고 철도가 70.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항공기와 버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은 우선 심장 마사지와 손 불어넣기가 있겠습니다. 대형견의 경우 양손으로. 응. 양손으로. 그리고, 양, 양손으로. 네. 소형되는 경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네. 중부 압박의 강도는. 네, 흉곽이 3분의 1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여러분께서는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응급처치법과 원리는 같지만 신체 구조가 달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소방청이 8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경련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법 등이 들어있는 이 영상은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미리 익혀두면 도움이 되겠죠.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비 청구 시스템. 진료를 받는 즉시 보호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개발원은 전용 웹페이지 구축이 끝나는 8월 이후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진료비 청구 시스템은 롯데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 다섯 개 보험사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강당과 회의실 등 업무시설 103개, 축구장과 수영장, 야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109개. 또 주차장 9,700여 면 전국 곳곳에 위치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 현황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자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응 또한 매우 좋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안시설 등 특정 시설을 제외한 가능한 모든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